안녕하세요, 카뷰입니다. 최근 중국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EREV 차량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와는 다르게 중국 친환경 차량은 크게 순수전기차, PHEV, EREV 자동차 총 3종류의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 모두 중국에서 친환경 차량 번호판인 그린색 번호판이 부여되며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친환경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HEV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국내 소비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EREV 차량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차종입니다. EREV란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의 약자로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의 의미입니다. PHEV 차량과 동일한 점은 모두 배터리, 엔진 구조인데요. 차별점은 엔진은 오로지 발전기 역할만 하며 배터리 충전 역할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PHEV 차량보다 전기 모터 주행거리가 길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주유소만 있어도 충전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시종일관 전기모터만 차량을 구동하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EREV 방식은 무려 100여 년 전에 개발된 기술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98년 초 포르쉐 창업자인 페르난디드 포르쉐가 엑스텐드 레인지 전기차를 처음 발명했습니다. 바퀴에 허브 모터를 설치하고 납축 전지를 넣었는데요. 엔진 작동으로 생성된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후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인해 EREV 차량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EREV 차량으로는 닛산의 e파워, 쉐보레 볼트 등 차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 모두 배터리 효율성, 비싼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주행거리 등 요인으로 당시에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시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EREV 차량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중국 리샹 자동차가 준대형 EREV SUV 모델을 출시하면서부터입니다. 40kW 시용량의 배터리에 발전기 역할만 하는 1.1L 엔진을 장착한 이 차량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2020년에 친환경 차량 SUV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샹 자동차의 성공을 보고 뒤이어 타 브랜드도 EREV 차량을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화웨이의 아이토 M5, M7, 장안자동차의 E8, S7 등 차량이 출시되었습니다. 올해 8월에서 10월까지의 중국 친환경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더라도 리샹 자동차의 L7 차량의 순위는 무려 종합 12위입니다. 단순히 EREV 차량의 카테고리만 보면 리샹 자동차의 L7, L8, L9 등 시리즈 차량이 꾸준히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가가 하나로 약 1,500만원에서 3,000만원대의 친환경 순수 전기차 PHEV 자동차가 즐비한 중국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리샹 자동차가 무려 5,600만원이 넘는 EREV 차량으로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인은 환경 측면입니다. PHEV 차량과 비교해보면 사실 동력면이나 연료 절감면에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장거리 고속 주행을 할 때 전기 모터만 자동차를 구동하기 때문에 발전기 역할만 하는 엔진의 연료 소모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중국도 현재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에 있습니다. 환경 규제, 친환경 차량의 생산 증가를 통해 충전소의 보급이 많이 되어 있으나
대륙의 경우 이동거리가 길어 전기차 이용자들은 항상 충전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장거리 이동 중 충전소가 있더라도 줄을 서서 충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술 측면입니다. EREV 차량은 PHEV 차량 대비 미션 등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PHEV 차량 대비 원가 절감이 뛰어나며 순수 전기차의 경험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서 절감된 비용을 더 좋은 소재의 사용, 대형 모니터, 차량 냉장고와 같은 사용자 편의 사양에 투자하게 됩니다. 실제로 리샹 자동차의 차량을 보면 모든 모델은 SUV 차량이며 과거 EREV 차량 대비 더 큰 배터리와 더 큰 엔진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모터 주행 거리를 대폭 향상시켰고 또 SUV 차량의 공간 이점을 이용하여 차량의 냉장고, 대형 모니터와 같은 편의 사항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마케팅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리샹 자동차는 당시 BYD, 테슬라, 니오 등 다양한 차량 브랜드가 즐비한 자동차 레드오션에서 다자녀 가구를 타겟으로 한 점이 초기 시장 진입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리샹 자동차의 창업자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준대형 SUV 차량을 주로 이용하지만 당시 친환경 SUV 차량의 종류가 많지 않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의 등하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정체 시간대에 차량 활용이 많고 필수이지만 연비 걱정이 없으며 또 주말에는 가끔 시내 외곽으로 놀러 다녀도 충전 걱정이 없는 순수 전기차 경험을 할 수 있는 EREV 차량이 고객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EREV 차량은 계속 흥행을 이어갈까요? 사실 중국 내에서도 이 차량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모터로만 차량을 구동하지만 발전기 역할을 하는 엔진의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이 맞냐는 점입니다. 최근 리샹 자동차도 자체 브랜드 충전소를 출시하였고 또 올해 11월 광저우 모터쇼에서 스타리아를 닮은 순수 전기차 MPV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현지의 몇몇 전문가들은 배터리의 기술, 충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 이 EREV 차량은 도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